깜짝 결혼 최지우. 우리가 만난 기적 출연 못해. 뉴스 속보. KBS 2 세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의 백미경 작가가 배우 최지우의 출연 불발에 대해 이야기했다. 백 작가는 29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 홀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최지우를 언급했다. 우리가 만난 기적의 여주인공 선혜진 역에는 김현주보다 앞서 최지우가 캐스팅된 적 있다. 그러나 끝내 불발됐다. 백 작가는 최지우도 출연하고 싶어 했는데 결혼 기사도 나지 않았나. 일정 때문에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 하지만 백 작가는 그렇다고 김현주가 2순위라는 게 아니다. 최지우와 이형민 감독의 인연으로 이야기가 됐을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.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 홀에서 KBS 2 세월화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. 한편 우리가 만난 기적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가정이 이름과 나이만 같을 뿐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남자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은 판타지 휴먼 멜로 드라마다. 우리가 만난 기적은 라디오 로맨스 후속으로 4월 2일 첫 방송된다.